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그동안 한동안 제가 계속 바쁘고 일이 많아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제 조지아는 이제 4월 달 되면서 3월 달에 꽃샘 추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도 오고 그러다 이제 본격적으로 4월을 맞아서 봄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코카서스 3국 모두 백신 증명서, 영문 백신 증명서는 다 없어졌습니다. 현재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의 경우 달러가 지금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라리가 한국으로 따지면 약뭐 400원대였다가 430원 뭐 이러다가 현재는 이제 510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경우는 1달러가 380원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거의 한 500원대 이렇게 1달러당 500드람 이런 수준이었다가 지금 두 나라 모두가 달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환율 환차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달러 강세인 면에 반해서 조지아 아르메니아는 달러가 약세입니다. 러시아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은 러시아인들이 들어오면서 조지아가 임대 주택을 구하기가 아예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주춤하면서 임대료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조금씩 집 구하기는 쉬워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또 저희 그 살던 집에서 또 새로 집을 막 급작스럽게 이동하고 했는데 진짜 임대료의 상승 수준을 보면 옛날에 400불 월뭐 스튜디오 원룸 같은 경우에 400불 뭐 300불, 좋은 게 500불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7, 800불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30% 이상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경우에도 진짜 한국 돈으로 따지면 6천 원 이상. 두 명, 세 명이 조지아 일반 레스토랑에 가서 먹으면 식사를 할 경우에 1인당 뭐 12,000원씩 나올 정도로 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덜 오른 반면에 임대료를 비롯해서 일반 공산품 가격, 그다음에 각종 가격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지금 생활 자체가 아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 그나마 다행인 게 러시아인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안 들어오면서 현재 임대를 구하기는 그나마 좀 쉬워졌다. 이 역시 조지아, 아르메니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의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에 한 20만 명 가까이 러시아인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인, 몰도바, 뭐 이런 데 벨라루시,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물가들이 상승을 했고, 또그 친구들이 달러를 워낙 많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떨어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문제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조지아에서 일자리들을 찾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메니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일자리를 뺏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지아 같은 경우에 아예 러시아 말을 하면 대꾸를 안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어로 얘기를 하면 조지아 사람들이 영어로 대답을 하고 아예 좀 이렇게 무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혹시라도 러시아어를 하시는 한국 분들이 여행을 오신다면 러시아를 가급적 하지 마시고 영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천재 이제 스키장 있는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눈이 많이 있습니다. 눈뭐 녹고는 있지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카즈벡이라든지 이런 데 이동하실 때 예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산에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가깝게 나가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내일 공항 출국이다. 그런데 오늘 카즈베이를 간다. 이런 일들은 전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보통 3일, 나가기 3일 전에 카즈베이를 갔다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이렇게 되면 눈사태들이 날수 있기 때문에 도로들이 눈사태로 인해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즌에는 카즈베이라든지 이런 데 가실 때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레킹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트레킹에 대해서 물어를 보시는데요. 일반적인 트레킹은 5월 중순이 넘어야 그나마 조금 가능하고, 본격적인 트레킹은 6월이나 돼야지 가능합니다. 6월서부터 10월 정도까지만 트레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시면 뭐 트레킹을 하시겠다고 오시면 거의 트레킹을 못 하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가벼운 상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국 모두 영문 백신 증명서는 다 없어졌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며칠 전에 이제 영문 백신 증명서를 없앰으로 인해서 3국 모두가 다 백신 증명서 없이 다닐 수 있고, 여전히 지금도 조지아에서 아제르바이잔으로 들어가는 육로는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에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을 들어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르메니아나 조지아는 서로 왕래가 육로로 가능하지만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나오는 육로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유류 때는 다소 떨어졌습니다. 유류 때는 떨어졌지만 일반적인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거의 뭐 한국인지 조지아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지아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식사 같은 거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데 가신다든지 식당에 가면 케찹 이런 소스들을 시키시는데, 이거 다 돈 받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케찹 하나가 2,000원입니다. 2,000원.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주문하셔야 되고,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 쓰는데 신중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사실은 조지아 물가가 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지아가 싸다고 느끼시는 것은 바로 화폐 단위 때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조지아는 뭐 웬만하면 10나리, 10나리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게 1,000원 안 되는 돈,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10나리면 5,000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1나리, 그럼 5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그냥 10원, 1,000원 미만, 이렇게 자꾸 단위 자체가 작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물가가 상당히 싼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물가가 싸지 않았습니다. 그 최근에 들어서는 더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달러가 떨어진 게 지금 한 30% 떨어졌고요. 환율이, 달러 약세가. 그 다음에 물가가 한 3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은 달러나 유로를 가져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60% 이상 체감 물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와인값이라든지 농산물값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도 좀 싼 편이지만, 나머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음식값이 안 오른 데는 양이 줄었고, 그다음에 봉사료가 약 10% 이상 생겼고, 또 거기에도 팁을 또 요구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예전에 제가 뭐 올려드린 한 달 살기라든지 지금 뭐 또 많이 올려져 있는 뭐 한 달 살기, 뭐 1년 살기, 이런 데 나오고 있는 물가가 싸다, 이런 얘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물가가 높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또 요즘 이제 항공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것 자체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하셔서 여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여행보다는 패키지를 통해서 여행 오시는 게 훨씬 쌉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 값이 조지아 오는데 뭐 에미레이트 항공이라든지 카타르 항공은 거의 뭐 200만 원이 때가 되고 있고요. 터키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에어아스타나라든지 우즈벡 항공이라든지 폴란드 항공이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15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여행을 혹시 생각하신다 그러면 항공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항공을 싸게 살 수 있다면 모를까 모든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행하시는데 각별하게 계산을 잘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너무 자주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또 이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 생활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